안녕하세요. 성우 윤매장입니다. 여기는 이제 콩을 두 줄을 심었습니다. 이제 많이는 안 심었는데 작년에도 두 줄을 심고 올해도 두 줄을 심었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순을 처음 이제 순을 쳤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한 이제 큰 거는 이제 거의 두 뼘 정도 컸는데 이렇게 이제 끝을 똑똑똑 잘랐습니다. 잘라가지고 이제 이 두구랑 순을 쳐줬는데 여기 두구랑 반은 새바람을 심었고 저기 반 두구랑은 아 옛날부터 이제 그 맛있는 토종 서리태콩을 이제 심었습니다. 근데 지금 이제 생각보다 비 맞고 그러니까 이제 콩이 하루가 다르게 잘 크는데 이제 이보다 더 크면 이제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콩 순을 갖다가 다 조금씩 잘라줬습니다. 이제 콩 순을 잘라주게 되면 이 이파리 사이에서 이제 곁가지가 나와가지고 곁가지가 다시 한 뼘 정도 이제 크면은 이제 순을 한 번씩 더 줘주시면 좋고요. 그냥 안 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두 번 정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제 곁순을 다 잘랐으니까 이제 요 이파리 사이에서 이제 곁가지가 나오면 곁가지가 다시 한 뼘 정도 이제 냉겨 크면은 끝을 또 잘라주면 이제 순은 그만 쳐도 되겠습니다. 근데 토종 서리태는 두 번 쳐서 안 되고 한 번 정도 더 쳐줘야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토종 서리태콩은 한 세 번 정도 쳐주면 좋고요. 이 새바람은 그냥 한 번 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두 번 정도 치는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콩은 이제 자체 뿌려서 이제 질소를 만들고 그래서 콩은 이제 거름이 많이 필요치는 않는데 콩은 또 애지가 나면 토지를 안 가리고 또 잘 크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도 콩이 또 너무 안 크게 되면 이제 수확이 다수확이 안 되니까 이제 적당히 커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새바람 콩은 너무 이제 토종 마냥 드물게 심을 것도 없고 이거 전문적으로 심는 사람 물어보니까 한 30cm 정도로 심으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 아래 공주나 정안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논에다가 이제 콩 재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새바람 콩은 제가 이제 청자 사오하고 새바람하고 이제 콩을 먹어보니까 이제 콩 생긴 모양은 이제 거의 비슷한데 이 새바람 콩이 먹어보니까 단맛이 좀 더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요. 하여튼 콩이 비가 자주 오고 습기도 있는데 콩이 잘 안 크고 콩이 노란 것 같으면은 이제 비료를 이제 고랑 NK비료나 요소 조금만 쩐져주면은 이제 콩이 더 잘 크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 저도 아직 지주를 안 세웠는데 이 콩도 이게 보니까 또 어느 애는 너무 잘 돼가지고 막 키가 이만큼 올라가니까 비바람 쳤을 때 이게 한쪽으로 싹 넘어가게 되면 이쪽 땅에 단 부분은 다 썩어가지고 콩을 다 수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주를 이제 한 2m 간격이라도 이제 파이프를 받고 끈을 한 두 번 정도 떠주면 이제 비바람이 쳐도 콩이 안 넘어가니까 이제 다수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면 노린재벌레가 이 콩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콩 이제 꼬다리가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녹두보다도 저악은 이제 콩점이 이 속에서 생기게 되면 침을 박아서 다 즙을 빨아먹기 때문에 이제 노린재벌레 약을 안 주시게 되면 전부 쭉쟁이만 다 되니까 특히 토종 서리태는 뭐 거의 100% 쭉쟁이고 요 새바람은 청자오는 조금 이제 덜 먹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하나라도 콩 먹어서 쭉쟁이가 되면 안 되니까 일단 약방제를 두 번 내게 세 번을 꼭 하셔야 됩니다. 콩 심으시고 토종이 됐던 새바람이 됐던 청자사오가 됐던 약을 안 주시면 뭐 거의 다 이건 뭐 콩 그냥 다 쭉쟁이만 있지 소용이 없으니까 꼭 약을 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약 주실 때는 콩 꽃피기 꽃 막 필 때도 한번 주실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콩 꼬다리가 이렇게 딱 생길 때 그때부터 한 두세 번 주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콩이 벌레를 안 먹는 줄 알았더니 아유 그냥 전부 벌레가 막 그냥 새순 막 구멍을 뻥뻥 뚫어놓고 다 먹어서 영상도 올렸지만 이제 어제 그제 약을 여기다 제라진 타서 한번 싹 줬습니다. 주니까 지금 이제 벌레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홍밭에 가셔가지고 막 벌레가 먹고 청벌레가 위에서 뜯어먹고 그러면 예, 진드물은 콩에는 잘 안 끼지만 가능하면 제라진 주시면 아주 이제 콩이 벌레도 안 먹고 잘 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콩 농사 도움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첫째 이제 콩 벌레 먹으면 벌레 약 좀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순을 한 번 내기 두 번 꼭 주셔야 되고 토종은 한 세 번 정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름기가 적으면은 NK비료나 요소 가리 조금 섞어서 고랑에 뿌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콩이 잘 될 것 같으면 지주를 세우시고 이렇게만 하시면 올해 콩 농사 짓는지는 어려움 없이 다수확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버려야지 뭐 이거.